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가족 여러분. 생활 밀착 표현으로 여러분과 영어를 밀착시킬 착한 남자 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관광지에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뭐니뭐니 해도 이 뭐니에 대한 영어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이 돈 관련 표현이 은근 헷갈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대 앞에서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계산 관련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서 주세요 이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식사가 끝났으니까 계산해 달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인 거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Can I get a bill? 이 bill이라는 게 바로 계산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자주 말하잖아요. 여기 빌지 주세요, 빌지. 빌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서 주세요 이 표현 한번 세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a bill? Excuse me, can I get a bill? Can I get a bill? 이렇게. 자, 그럼 다음은 아까 배운 이 bill이라는 이 표현에 관련된 건데요. 자, 저희 각자 계산할게요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 건가요? Bill, 이 영수증을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plit the bill, please. split이라는 건요. 찢어지다, 찢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split the bill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을 찢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나눠서 계산한다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각자 계산할게요 이 표현 영어로 한번 세 번 말해볼까요? Split the bill, please. Split the bill, please. Split the bill, please. 선생님, 그러면 돈을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몰아서 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궁금할걸요? 맞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All together, plea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계산서에 돈을 담아내는 한 사람이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계산할게 이 표현 조금 더 멋있게 말하고 싶다면 It will be my treat 혹은 It's my treat. It is on m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두 내가 계산할게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어 표현 퀴즈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서 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an I get a... 빈칸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로 콕콕 남겨주세요. 저 착한 남자 종훈쌤이 여러분들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목 보여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다가 조금 아리송한 게 생긴 분들도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밀착된, 쫙 달라붙는 답변을 제가 남겨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종훈쌤 유튜브도 많이 많이 놀러와 보세요. 종훈쌤이 궁금해하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 채널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아주아주 유용하고 생활 밀착된 영어 표현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